BTS B. BTS B가 최우식과 친하잖아요. 의리로 이걸 불러줬어요. 근데 이태원 클래스 때도 박서준하고 친하거든요. 그때도 불렀다고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게 글로벌리 지금 확 관심을 받고 있어요. 똑똑한 전략이야. 그러니까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되는 거야. 아, 우리 친구 아이가 우리 친구잖아. 좋은 친구 사귀는. 아, 노래 좀 한번 해줘라. 아, 근데 그거는 너무 처음이 영어부터 나와. 여기까지가 이제 김다미 룩이었다면 이제 또 우리 아기아기하고 귀여운 최욱 룩으로 그렇죠. 넘어봅시다. 저는 원래 최우식을 좋아했어요. 뭐 언젠 안 좋아하셨나요? 제가 좀 네. 조연으로 활약하시는 배우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어서 뭐 이 두 명의 만남이 영화 마녀에서부터 네. 시작했잖아요. 근데 그때는 되게 머리를 꼬슬꼬슬하게 하고 최우식답지 않은 약간 강인한 모습 시니컬한 그런 엣지 그런 걸 좀 줬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번엔 정말 그에게 잘 맞네. 찰떡 같은 역할을 해서 늘어져 있고 정말 그런 것 같잖아요. 기력 없고 이런 역할 약간 빨래처럼 걷어갖고 다녀야 되는 남자친구라고 할까? 근데 옷도 딱 보면 그가 입은 옷은 순정 만화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들이 이렇게 집에서 편안하게 무심한 듯 시크하게 쓱 약간 그대로 꼭 이렇게 등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잖아. 맞아, 딱 맞아, 안 피고 주머니에 손 찔러놓고 돌아다닐 때 나오는 그 룩이랄까? 목도 길고 머리부도 이렇게 이쁜 거예요. 진짜 휘적휘적한 그 바지통에서 저는 대박이다 라고 생각했었고 그냥 찾아봤잖아. 맨투맨 입고 나왔네. 맨투맨 저 브라운 맨투맨 뭐지? 네. 스트라이프랑 체크 너무 찰떡같이 좋아했고 그러고 보니 저도 체크 진짜 좋아하거든요. 10회 아니에요. 10회 아니라고요. 아니에요. 아니에요? 네네네. 이거 모자 달린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모자가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. 아, 이건 네. 두 개 입으신 거예요? 네네네. 브랜드도 달라요. 아, 네. 그렇구나. 네. 남자들이 웬만한 아이템 중에 체크 아이템이나 스트라이프가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. 그런데 그 수많은 체크들을 너무 예쁘게 좋아하고 그 안에 맨투맨 같은 거 받쳐 입거나 그냥 티셔츠 하나 받쳐 입거나 티셔츠.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늘 봄직한 그런 룩으로 소화를 하는데도 눈에 쏙 들어오고 진짜 예쁘다. 저 어디 거지?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매력을 막 뿜뿜 풍기고 있는 상태잖아요. 나는 그것도 좋았어. V넥 남색 니트인데 길게 그림 그릴 때 그림 그릴 때 입고 나왔었던 날프로렌? 그런 비슷한 니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. 그치. 남색의 V넥 깊게 파진. 그리고 굉장히 많은 아이돌들도 그것을 입고 나오고. 근데 채용이 입으니까 아, 이 또한 굉장히 현실적이고 지금 대학생들 20대들이 실제로 많이 입는 옷인데 이들이 입었는데 참 예쁘다. 너무 딱 시도해 봄직한 그런 룩이어서 좋았어요. 랄프로 많이 입었네요. 피케 셔츠 있잖아요. 목 부분, 칼라 부분만 하얗고 몸 이렇게 저지로 돼 있는 이거 그냥 폴로 옷 아닙니까? 그치. 그리고 20대에 그냥 누구나 다 입는 우리 대학교 때 너무 많이 입었잖아. 심지어 그런 걸로 꽈티도 했어요. 라이프로는 아니었지만 네네네네. 네네네. 그래서 저런 일반적인 옷들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면서 예를 들면 그는 아티스트잖아요. 그래서 약간 엣지 있는 JW 앤더슨이라든지 그런 아이템들을 막 섞어 입어서 단순한 체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체크에 약간 칼라블럭이 있다던가 아, 나 그래도 그림 그리는 사람이잖아 라는 것들을 조금씩 보여주는 그런 룩들도 있어가지고 스토리는 너무 재밌고 그냥 옷을 보는 재미로만도 진짜 볼만한 드라마가 또 오랜만에 나왔다. 오히려 사실은 김다미에 눌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우식의 재발견이 아닌가. 최우식이 되게 지금 같은 외모로 늘 쭉 평생 배우 생활을 해왔음에도 지금처럼 예쁘게 패션이 돋보이고 스타일이 보였던 작품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이 그의 우리 눈에 나오는 김성철 배우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. 저희가 또 화장탕방에서 너무 좋아하는데 네네. 아이 캐스팅은 완벽했다. 진짜로 그 NJ까지 네, 그래서 NJ도 신인상을 받았고 도대체 저 여자는 뭔데 저렇게 찰떡같이 셀럽 연기를 하지? 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찾아보는 상황이 되었고 새해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마음이 너무 무겁지 않게 막 몽글몽글하게 새해를 시작할 때는 정말 강추 드라마가 아닐까. 그의 우리 눈의 OST를 들으면서 운전을 한번 촥 하시고 그의 우리 눈을 보는 그의 우리는 뭘 했지? 그의 우리 눈도 나도 친구 했어. 여기 또 네네네네. 자기 얘기인가요? 니가 김다미? 아니에요. 김다미는 아니고 저는 거의 그 술집하는 언니와 비슷하죠.
아무튼 월요일을 이렇게 기다려볼 수 있나 인생 살면서. 그냥 기다렸다가 넷플릭스로 두 편 다 나오면 한꺼번에 보는 거. 그래도 약간 쪼는 맛이 있어요. 너무 기다렸다가 본방 보고 넷플에 계속 떠 있으면은 계속 돌려보고 싶은. 그래 우리의 29살 때는 뭐했나 생각해보는 그러니까. 시간을 가지고 19과 29 이 얘기를 나누니까 맞아요. 네 새해 또 좀 기분 좋아지시라고 저희가 좀 행복한 이야기 먼저 나눠봤고요. 네.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그에 우리는 김성철 배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다시 여기인가요? 어디에 링크를 걸죠? 네, 요쪽에! 요쪽에! 네, 눌러보시면 저희가 얼마나 사심을 담뿍 담아서 사진 탐방을 했었는지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. 김성철 파이팅! 네, 김다미와 최민수 배우 도전합니다. 네. 네,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게 안녕!